아줄레주는 예술 작품인 동시에 포르투갈의 지난 역사를 꼼꼼하게 기록한 역사서인 셈입니다. 우리들의 성모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아줄레주는 예배당의 한벽 전면을 차지했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줄레주 아래쪽에 마치 실물을 보듯 이 예배당의 실제 제단을 정교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박물관 한쪽에서는 아줄레주 복원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지진의 잔해나 유족 속에 묻혔던 아줄레주 타일 속에서 과거의 모습을 찾아내는 작업이었는데 이 수많은 조각들 속에 포르투갈이 지나온 역사가 들어있는 셈입니다. Os caixotes podem conter vários painéis, aliás, a maioria contém vários painéis, não estão por qualquer ordem lógica, porque, pura e simplesmente, os azulejos eram levantados dos locais por pedreiros, pelas pessoas que estavam a fazer as obras de remodelação, eram encaixotados, muitas vezes misturados, não é? Porque os conventos vão sofrendo. Mas, quer dizer, isto tudo é um bocadinho procurar uma agulha num palheiro, se conhece a expressão, é um bocadinho. 리스본의 거리 곳곳에서는 벽화뿐 아니라 아줄레주로 만든 다양한 생활 소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줄레주가 박물관의 예술이 아니라 오랫동안 포르투갈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해 왔던 생활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줄레주의 명가라고 불리는 산타나 공방을 찾아서 아줄레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시 엿보기로 했습니다. 이 공방에서는 지난 270년 동안 이렇게 선 하나 점 하나를 직접 타일에 그려가며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으로 아줄레주 작품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수작업이기 때문에 하루 200개 이상의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산타나가 자랑하는 독특한 아줄레주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tamente, isto são tudo representações de profissões antigas. Quer sejam as figuras do povo, os vendedores, quer sejam as figuras da corte, quando nós temos a dama ou o cavalheiro, ou então os soldados, são tudo representações de figuras que existiram na realidade. 실물 크기로 만들어진 이 작품들은 금방이라도 과거로부터 걸어나와 말을 건넬 듯 했습니다. Este painel tem uma particularidade, além de ser a gravura mais antiga que se conhece de Lisboa. E agora, repare para o painel e veja. Ah. 전구를 켜자 그림 안의 집들도 등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리스본의 저녁 풍경이 아름답게 살아납니다. 아줄레주 속에 그려졌던 풍경은 1755년에 있었던 대지진으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진 이후의 도시 계획이 만들어낸 257살의 리스본 풍경 위로 구름과 햇빛이 번갈아 지나갑니다. 1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던 대지진. 그러나 다시 살아난 리스본은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묵묵히 또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리스본의 가장 고지대에 위치한 성 조르지 성에 올랐습니다. 이곳이 리스본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과거부터 군사 요새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포들은 실제로 발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성 조르지성이 지난 몇 세기 동안 포르투갈 군대의 사령부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5세기에 서거트인에 의해 지어진 성 조르지성은 1500년 동안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Mas a cidade de Lisboa nasce com a conquista da cidade por Dom Afonso Henriques, o primeiro rei de Portugal. 25 de outubro de 1147.
Foi um cerco de 5 meses que houve aqui à volta do castelo e o povo muçulmano que cá vivia, ao fim de 5 meses, acabou por render-se, por ter conquistado. Mas depois foi uma convivência pacífica, porque acabaram por ficar cá todos a viver juntos. 지금의 리스본을 탄생시켰던 성 조르지 성을 나와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리로 내려왔습니다. 리스본 구시가지에 있는 바이샤 거리는 한창 내일 벌어질 성안토니오 축제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안토니오 축제는 매년 6월 여름을 준비하며 벌이는 항구도시 리스본의 풍어제입니다. 리스본의 정어리 축제라고도 불리는 성안토니오 축제는 풍어를 기원하며 정어리를 같이 나눠 먹고 행진을 하던 것이 그 기원이 됐습니다. 바이샤 마을 체육관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축제 때 있을 행진 경연에 참가하기 위해 손에 손을 맞잡고 막바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스본의 23개 마을들이 매년 행진 경연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Está para irmos para a avenida fazer a grande festa de Lisboa. É uma festa de Lisboa, é uma festa da cidade, mas também é uma festa nacional. É feriado nacional, portanto, as marchas são uma forma do povo de Lisboa mostrar a sua alegria. 경연에서 주목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의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Isto são as senhoras que vão vestidas assim. As marchantes mulheres são 24 mulheres. Os homens também são 24. Vão assim. É a roupa da corte do século XVIII. 축제 당일이 되자 21세기의 바쁜 도시인들이 18세기의 궁정 사람들로 변신할 준비를 합니다. 축제의 매력은 역시 변신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몬산토에서 본 포르투갈다운 모습이 서민들의 전통 의상과 춤이었던 데 반해 리스본에선 18세기 귀족들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행진 때 화합을 잘 맞추기 위해 총감독은 당부를 아끼지 않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바이샤 팀이 축제 장소를 향해 출발합니다. 귀족 의상을 입은 여인들이 분주하게 버스에 오릅니다. 바이샤 팀이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축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천성적으로 슬픔이 많은 민족이지만 한번 흥을 표출하면 모든 걸 떨쳐버린다는 포르투갈 사람들. 어쩐지 한국 사람들과도 닮아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리스본 시내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나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거리 한쪽에서는